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 거의 끝나가네요. 서해권에서 11월에는 그 문어 시즌이 이미 자잘한 그 마리수 조항 나타내는 그런 문어 시즌은 여수, 통영 이, 그 아랫역에서는 이미 그 시즌은 끝났지만 좀 굵은 사이즈. 큰 녀석들은 이제 막 오픈이 되는 거죠. 10월 중순부터 제가 10월 언제 다녀왔지? 초순에 한번 다녀온 것 같은데, 아, 10월 1일날 다녀왔나요, 제가? 근데 오늘 정말 컸습니다. 컸고 좀더 커지겠죠. 뭐 키로 오바급들. 아무튼 그래서 11월이 되기 전에 일반적인 문어 채비 그리고 개인적인 문어 채비 뭐 따로따로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그 전에 좀 아이템이 좋은 게 있었어요. 가성비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나? 자, 이거는 집사람이 사다 줬습니다. 혹시 뭐 이런저런 대충 이런저런 사이즈가 없느냐? 그래갖고 그 다이소 거기서 사다 줬습니다. 뭐 대충 나중에 사이즈를 알려드릴 텐데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제일 저기 한 거는 아 저기 이 속에 칸막이를 넣으려고 해요. 애기들 많이 사시죠? 축업 시즌 맞이 하셔서 여기에 이런 형태로 넣을 겁니다. 그냥 본론으로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 아주 유용한 거니까. 자, 애기 케이스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렴하든 좀 가격이 있는 거든 간에 이 케이스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개별 포장하고 있는 왕눈이 애기 전용 케이스예요. 이거 뭐한 20개 포장되어 있는 걸 사오시면 그뭐 거의 쓰레기 처리처럼 하셨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두니까 또 이런 식으로 써먹게 되더라고요. 자, 별거 없습니다. 정말 자작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이것도 똑같죠. 가위질만 하시면 돼요. 가위. 자, 네 개가 순식간에. 자, 세 개째. 이걸 왜 하느냐? 문어 시즌 또 있잖아요. 내년도 또 있고 올해만. 선상 쭈꾸미, 워킹, 그런 거 하실 게 아니라, 자, 순식간에 4개가 됐죠?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거 하면서, 잠깐 채울게요. 시간 많이 끌 필요는 없는데, 시간을 좀 일부러 끌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왜냐. 자, 이 정도 있고, 너무 끓으면 정말 욕이라도 얻어먹을 것 같아서, 자, 준비해뒀습니다. 준비해뒀고, 이게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가로가 약 16cm, 그리고 높이가 세로가 14cm 정도 약. 그리고 넓이가 22cm 정도 되겠네요. 뭐 사이즈는 대충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뭐 세워서 넣으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세워서. 자, 이거는 편집 안 해야지. 자, 사실은 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하는 이유가 나중에 짜증나시면 지켜보시기 짜증나시면 힘드시고 그러시면 스킵하시면 되실 거예요. 건너뛰기 하시는데 이걸 한 이유가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처음 계기가 제가 자식이 딸이 15, 아니죠, 12, 12살. 갑자기 뭐 이거 작업하면서 하려니까 딸내미 나이도 헷갈리네요. 12. 아들내미가 10살, 이렇게 2살 터울인데 한 번은 밥을 먹는데 굉장히 많이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투는 거는 그렇게 크게 터치를 안 했는데
그날은 좀 심한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딸, 그렇게 하면 네 기분이 좋으니? 전 원래 아들 편, 누구 하나 편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울지? 그러더니 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돼가지고. 집사람과 많은 상의를 했었죠. 아, 저 녀석이 요즘에 짜증이 심하다. 집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거다. 근데 전 속으로는 좀 흠칫 놀랐습니다. 이게 뭐. 성실하게 아빠 역할을 하려면 도인아 부러다 줄줄 알았지. 뭐 그런 거잘 몰랐으니까. 딸내미가 저녁에 또 이제 와서 저녁을 먹는데, 아, 이 녀석이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막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는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원투 꽝 영상이 수정한 포그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때 대화의 창구를 모색을 해보자, 물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처음 찍은 게 철판 아이스크림이에요. 저희 들어와 보시면, 달봉이네 가족 들어와 보시면 채널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작은 채널 목록 중에 철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이. 근데 왜 대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 이 녀석이 조회수를 신경 씁니다.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참. 저도 어쩔 수 없는 아빠인지, 이 녀석이 그 조회수란 걸 신경을 쓰니까 그게 내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대놓고 홍보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홍보 중입니다. 저희 딸하고 같이 만든 철판 아이스크림 그 영상을. 그래서 그냥 봐주세요. 멀뚱히 말씀드리면 참 면목 없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도 같이 낚시 다니시는 그 형님한테서 도용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만 알고 있으면 저만 그 형님께서 전파해 주신 것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구독자 여러분도 어느새 170분이 넘어섰고 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찍으면서 딸내미 철판 아이스크림 그걸 홍보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봐주세요. 저도 쑥스럽고 면목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저 녀석도 아빠구나 하시고 좀 봐주세요. 미리 고맙습니다. 딸내미가 신경 써요. 자, 뭐 대충 했네요.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일곱,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아,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게네요? 원래 제가 처음 만들 때 마흔아홉 개였는데? 뭐 제가 잘못했거나, 아무튼 마흔아홉 개 내지는 쉬운 개가 들어갑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이건 다 채웠으니까 내려놓을게요. 제가 아직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게 있는데, 쭈꾸미 갑오징어 배를 탔어요. 근데 거기서 실험처럼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첫 번째 그 힌트를 얻은 게 그거였어요. 낚시점을 갔는데 그 유료터 거기에 대하미끼를 생 대하미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란 수족관 안에 유영하고 있는 대하를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위에 차양막이 있었습니다. 그늘막이 있었고. 이 녀석들이 녹색을 띠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머리 부분 거기가 카키색이에요. 서해권에 가장 갑오징어에 가장 핫한 색이 국방색이죠, 카키색.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직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편집 중입니다, 집사람이. 근데 그냥 어떻게 해볼까 하고 실험적으로 탔어요. 그 배는 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발칙한 상상? 도전 정신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갔는데, 자, 이 보시면 그린 계열입니다. 그린 계열이고, 그린 계열을 하나, 둘,
일단 그린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가 그린은 그린인데 진녹색을 여기다 또 칠했어요. 진녹색을 칠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진하게 해서 뭐 이쪽에 좀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거보다 저 이거하고 좀 별개긴 한데, 이게 뭐라 그럴까, 고추장 얘기긴 한데 위에가 진청색입니다. 이것도 녹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기 정리하고 쭉 정리하겠죠. 갑자기 말을 왜 이렇게 말씀을 크게 드렸냐면 밖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갖고 소음이 그 녹음이 될까봐.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합니다. 이게 여기 있던 걸 제가 다시 쏟았어요.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국방색 사봤더니 인터넷에서 사봤더니 국방색이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550원인가 600원인가. 막상 사봤더니 진녹색입니다. 뭐그 업체 사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지인은 환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환 반품. 네,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카키를 했고 여기에 카키색을 입혔습니다. 펜으로. 아, 이건 좀 허옇게 되고 좀더 진하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카키색을 입혀서 제두 번째 취미가 목공이라서 바니쉬라는 걸 발랐어요. 코팅제인데, 나무 목재 코팅제인데 카키를 입히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금물이 굉장히 좀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색깔을 빠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카키색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쭉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페인트, 아니 페인트가 아니고 그냥 그 유성 펜만 칠하긴 했는데 본드나 뭐 코팅은 안 했습니다. 파란색 선이 하나 있고 카키색 선을 하나 그었어요. 원래 핑크인데 잘 먹을 때가 있습니다. 꼭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문어낚시 갔을 때, 아, 이 집에 차고 넘치는 반짝이 좀 재질인데 이 녀석을 그냥 쓰진 않았어요. 파란색 선을 그어주고 옆줄을 그어주고 이 녀석도 그렇게 썼었죠. 이 없으니까. 자, 이것이 쭉 들어가면 49개, 50개 정도가 됩니다. 사이즈가 금방 전에 제가 드렸었죠. 자,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까 제소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고 한 박스를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하면 100개가 됩니다. 근 100개.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 이건 완전히 담은 거니까 자 거꾸로 쏟아도 쏟아지지도 않아요. 그 색깔을 보려면 들어서 경사지게 해서 보면 왠간이 어지간히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 이렇게 정리해서 해놓으면 아 내가 이번에 이 색깔을 써야 되겠어 하고 한 개를 빼십니다. 빼시고 이게 훅 때문에 케이스가 다 틀리니까 빼서 잘이 훅이 많이 벌어진 것들이 있어요. 각도가. 그러면 눌러서 하시고 다시 하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 형님께 감사도 드리지만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짧게 만들게 됐습니다. 다른 거또 아이디어를 제가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정보가 있거나, 전 기본적으로 자작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작 영상 뭐 이런 것도 추후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철판 아이스크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엔 자작이나 튜닝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